세상을 잘 살아야 봐요. 물론 뭐 스스로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알잖아요.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 안 해도 서로 알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주면서 좋은 것들을 함께 더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5, 21이라는 곡도 그렇게 해서 또 더 멋있게 일렉기타를 소리 들고 여러분들께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. 시리고 텁텁한 가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. 무대를 나가기 전에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. 뭐 콘서트가 아니어도 행사를 가든 어느 무대를 서든 오늘 내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서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가 뭘까? 그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나는 이곳에 있는가?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, 하고 오게 되는데, 지금 이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많은 이야기,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도 너무 기쁘고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앵콜을 외쳐주시는데 야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 보통 하나 한쪽만 끼거든요. 이렇게 한쪽을 딱 끼고 앉아서 그 25, 21의 감상에 젖어 있는데 그 앵콜 소리가 이렇게 되게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저를 부르는 것처럼 막 멀리서 이렇게 손짓하듯이 들리는 거예요. 눈을 감고 있는데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히 걸어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만약에 바퀴벌레 말고 그거 말고 있잖아요. 팬들이 바퀴벌레로 갑자기 변한다면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니언즈 분들이 갑자기 타노스처럼 이랬는데 딱 사라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사라지면 어떨까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소파에 앉아 있다가 와 진짜 우울했어요. 그 이들이 없으면 우리 모니언즈가 없으면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이야기가 나의 어떤 노래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궁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. 어쩌면 그 아무도 모르던 그때랑 별 차이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슬퍼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또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. 만들고 싶지 않아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즐겁고 싶어도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은 게 인생이니까. 근데 그럼에도 예전에 공식 카페에 썼던 글처럼 먼 길도 누군가와 같이 야 니는 팔자로 걷네, 니는 옆으로 걷네, 니는 뭐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놀리면서라도 또 좀 빨리 오라니까 아, 좀 하자니까 이거 먹자니까 하고 싸우더라도 그 먼 길을 먼 걸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신다면 그곳이 어디라고 해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을에 많이 듣는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역사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크게 너무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감사드리고요. 몇 번 말해도 아쉽지만
진심으로 참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